가서는 네 뭐 그려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뭐 그려드냐? 감독형 지치려니 왜 가지 단첩에 뭐 그렸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앞에 또내 사랑아 복도를 줄이야 앵도를 줄이야 귤병 사탕업에 와 나무를 줄이야 앞에 또내 사랑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태진아 서른도 송가인이 이런 인기 가수들 금잔디 김용님이도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니? 그리 안 그리여? 아, 동네가 무슨 놈은 동네가 물으면 대답을 좀 이어 아니면 아니다 도리도리 김을 그때 맞아 안 맞아? 이런 거지가 어딨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놈이 있은 게 그래도 에 이거? 내가 이 아픈 사연만 말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지고 왜 가슴 아픈 곳을 찔러? 아이고 어쩌구나. 아이고 어쩌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왜 그러냐고 물어봐. 성폭행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준년 니년이 죽일년이라고 그렇다고 나는 절대 반항한다고 했어요. 이놈이 나를 술을 죽일래. 아 누가 술 죽은 남자들 다 따먹으려고 하지 그거 모르는 년이 어디가 있어. 그 술 투자 매기려고 나를 벌레덩 들어올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나 그런 년 아니야. 내가 안되고 오빠 정말 무서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브라 아! 이래갖고 당한 거 아니오. 아이고 너희들은 재밌어 죽겠지. 남은 성폭행 당한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재밌었지만 저쪽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겠냐.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아이고 그건 안 해. 뭐 보여주고 올게.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어떡하 보죠. 이놈이 나를 술을 죽일래. 자리 진짜 존재 안 졌네. 이놈이 술을 두 잔 베겨놓고 나를 벌레덩 들어올리더라고 이렇게. 자리 진짜 존재 안 졌네. 뭐셔? 저 뒤에도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여자한테 붕알 달려 내가 뭐야 이 새끼야. 이건 어디까지나 연극이야. 연극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그때 대놓고 붕알 달려 넣으면 그 쇼가 되겠냐.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여?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어.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할 줄 알아야 돼. Who, when, how, what, how, why. 그냥 대놓고 붕알날, 붕알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가. 있어도 어쩌라고? 없는 것 같이. 아이고 물어보는 나나 대답하는 나나 두고 똑같단 레벨이. 그러면 없는 걸로 치고. 잉? 자 준비 시작. 오브라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빠 이성을 되찾으세요. 오브라 어머 오빠 저러 인해서 오빠 가정이 파탄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오브라 내가 이래갖고 당한 거 아니오. 여자들도 솔직히 담을 때가 이쁘면 달래면 얼른 추워. 다 때가 있는 것이오. 뭐 누가 뭐 아이고 지금 쓸만하고 다 먹을만하고 필요하니까 다르지. 나이 먹어봐 죽어도 욕먹어. 죽어도 욕먹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먹는 놈만 먹어야 돼. 그래도 오늘 감사의 뜻으로 우리 영덕 국민이 37,669명 영덕의 특산품 영덕 복숭아 영덕 송이 영덕 대게 그리고 고래불 해수욕장 있습니다. 자 감사의 뜻으로 차렷 어텐션 플리스 레이세르맨 콩그레츄레이션 웰컴 투 영덕군 병목면에 자리한 8km 백사장 명사 26기를 가진
호랩을 애석장을 타신 모든 고객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셰셰팅 후와 발리 장성 후진따우자척 시진핑 뚜껑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세키 아베 쩜만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셰셰팅 후와 발리 장성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티벌 벌린 지미 뽕 니미 뽕 가스 뽕 꾸치 뽕 짬뽕 홍카이 팝카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따 라따 아라따 에시 밀란 인터 밀란 치즈 크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첼도나 마라도나 똥 포켓 아르헨티나 멤버로케 운동한 노 베베 베베 아베베 파람피아 유토피아 이두피아 따따따 방가방가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드 인천 모니터 엔더 네이셔틀 오렌지 군단 2002 월드컵 4강 히링크는 네덜란드 DHAK 와이어유 나이스 미추 해보고탄 하우 디 유 두 땡큐 벌써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배움이 있고 4년제 대학 영어로 유니버시티 한국말로 종합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박수 안 치는 LA 무식한 새끼들한테 그들은 옛말에 똥은 똥끼리 몰다니고 오줌은 오줌끼리 익혀다닌다고 잠깐 박수 치신 분들만 올 한해는 주머니를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웃음 속에 오래오래 갓 즐겁게 사시오 웃음 속에 오래오래 세월 비켜 가시옵고 웃음 속에 오래오래 근심 걱정 염려 후에 팍팍 부시고 웃음 속에 호강 받고 웃음 속에 효도 받고 웃음 속에 부귀영화 네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네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네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네 팔자 상팔자 최민팔자 개팔자 그리고 박수 안 치신 분은 축원 한마디 올려드려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올게서 하시면 됩니다 핏 죽으면 팻 죽어고 팻 죽으면 핏 죽어고 힐 끄더면 헬 끄더고 헬 끄더면 힐 끄더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대출받고 낑낑대고 배달 적금 빌빌대고 1년 365일 맨날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르도 싸우고 급히도 싸우고 일 한 달 뒤에 또 싸우고 발벼락을 맞아도 물벼락 물에 빠져도 물구덩이 바람을 맞아도 맞바람 바람 펴도 마누라한테 꼭 걸리고 외박을 해도 마누라한테 꼭 걸리고 10년 20년 뒤에라도 미투에 꼭 걸리고 힘들리면 잡신 들고 먹더라도 다 이먹고 엿먹고 얼굴 보니 못쓰겄네 성격 보니 드럽네 성질 머리는 싸가지 없네 머리통 보니 정질망질 낭떠러지 밑을 보니 웬매 똥싸고 오줌 싸고 자빠지고 미끄러지쇼 다 웃으려고 한 거예요 요 박수 친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거는 박수를 안 쳐야지 당신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베 그 새끼 때문에 온지 우리가 요 모양 욕구리지 아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훌륭하게 참 근데 아베 때문에 삼성도 더 자립의 길을 터놨습니다 여러분들 1년이면 완전히 뒤바뀌죠 삼성 자꾸 매달 그때 늦었어 이미 여러분들 절대 우리 굴리지 말고 또 그 불화수소 우리가 세 개를 규제시켰죠 뭐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저 감각기 뭐요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아 이거 세계요원이라고 뒤질 줄 알았는데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그래도 오신손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왔으니까 거기죠 그 뭐냐 그저 저기 사나이 눈물 사나이 눈물하고 저기 잡초 두 개만 해줘 북치고 창구치고 멋지게 한번 인사드리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몸이 좀 신경이 예민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정신없는 새끼보다는 무슨 임신 중에 생리냐고 물어보고 따진 사람이 있어 그것도 참 정신 나간 새끼야 남에서 아 임신할 때 생리로든 임신은 뒤에 생리로든 내 몸 내가 잘 네가 더 잘 알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따 시발놈의 동네 물어보면 대답을 해라고 좀 아니면 아니다 기분 끝나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아니야 맨날 하는 노래만 하면 쓰겄냐 나날이 발전된 모습 다른 노래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그래 여기 사나이 눈물 E 플랫 메이저 잡초 F 마이너 바단처럼 자 여러분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올해 61인데 제가 쇼만 45년째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간혹 혹시라도 술을 좀 드신 분이 아따 저 새끼 이상한 똥밟은 소리 한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웃기려고 이러지 나도 내 정신을 헌 게 아니야. 약간 지금 약간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정신이 좀 다 한 놈 미친놈이라 이렇게 하지. 이거 쉬운 내가 이게 얼마나 쪽팔려. 제 정신 가진 놈 이렇게 하고 쉬워. 약간 근데 뭐 내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하고 조현증 정신 분열증이 좀 있습니다. 박수를 안 친 사람한테는 내가 젖꼭지를 깨부는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내가 정신 분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박수는 알아서 치고 그 뒤에는 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거는 징역도 많이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한 손으로 치기란 향기란 습기인데 이것저것 나무를 끊는 척
사람은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시오. 그리고 박수도 안 치고 인사 쓰고 있는 사람은 내일 죽어오시오. 아, 난 지금 죽겠네. 아이고. 그리고 돈도 준 사람 먼저 안 준 놈들은 죽어도 안 줘. 아이고. 그나저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은 게 어제 얼마나 재미. 집에 있어봐. 며느리 금연이 웃겨. 아들내미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줘. 어? 여기라도 나온 게 재밌게 보지. 어? 이세, 저세, 참세, 절세, 종달세, 뻑국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같이 가세, 함께 가세,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새, 한번 가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새, 60세에 저세상에서 딸 때기를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어천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딸내 잃어오고 탈낸 놈이 하도 마려워서 못 간다고 어천해라. 80세에 저승사자가 딸 잡으려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어천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개 빌어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천해라. 이렇게 90살까지만 사는 게 좋지. 100살 넘어가면 며느리 그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도 맨날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니는 뭔 병원 저렇게 가슴에 탈부사과 이런 게 90세까지만 사는 게 딱 좋아. 그리 안 그려? 맞아. 대답을 안 한 걸 본 게 며느리 그년한테 아들 뺏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90살까지만 산다는 것도 억울하네. 에이씨 10년 더 채워라. 100세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려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정해라. 뭐 이거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노래를 못 하겠네. 형 악수 한번 하라. 진짜 반갑고 박수. 아주 풍선인데 풍선 한 번만 더 쳐줘.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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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머니 여보 어머니 배로 풍선인데 집에서 좀 하라. 아이 저기 여보 한번 해줘. 준비 시작. 여보 아 지금 말고 지금 시작하버렸네. 아 처음에는 아닌데 언제 가서 처음부터 들이대면 대사가 쭉 나간 다음에 여보 하면 그때 그래야지. 그 다음 대사를 까먹으면 마음의 준비도 안 됐구만. 처음에 여보는 아니었고 중간에 여보 나오면 자 다시 출발. 여보 이건 아니 처음인데 여보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의 아기를 갖게 됐어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여보! 알았어. 들어올리지 말고 비비지 말고 꽉 챙기라고. 씨. 다시 여보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의 아기를 비밀해! 비밀지 말고 댕기라고! 팍! 댕기라고 이렇게! 그래요! 풍선 던져야 된 게! 비밀이네 씨! 집에서도 이렇게요? 다시! 여보! 여보! 하나! 다시! 들어올 줄 알아! 하나! 다시 하나! 하나! 썸! 하나! 하나!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안 되면 이거 끊어봐! 다시 한번 시작! 여보! 다시 하나! 뒤로 돌아봐봐! 저런 사람 뒤로 많이 온 사람이구만. 그리고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엿장사가 나가자면 절대 나가지 마시오.
이거 풍선 안 터진 풍선이고 아무리 세도 형님이 밀면 나는 빼불고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밀고 이런 게 안 터져. 그 식당집 가면 아치 세워져 있죠. 3일 가도 안 터진 풍선 이쁘면 절대 나가지. 오늘 형님 정말 미안해요. 그 대신 한번 만져. 괜찮아. 아니 뭐 언니 방금 뭐라고 그러지?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방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내 말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럼 언니한테 허락을 받고 부하를 만져줘야 돼? 참, 아이고 참. 아니 정부에서도 관리를 못 하는 내 부하를 고래물 해수욕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말로 거기다 외로울 만 넣어요. 해수욕장에 여성분 두 분만 왔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솔직히 이런데 여자들끼리 온 사람들은 외롭지. 아니 남자여자 많이 옵니다. 근데 오는데 진짜 사모님 오신 분들은 1년에 한 쌍도 안 돼요. 다 요거 데리고 와갖고 술 먹이고 한 번씩 따먹을 목적으로 이런 데 오지. 누가 해수욕장 오면서 얼마나 지 마누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님을 아끼고 얼마나 존경하고 이런 데를 사모님 모시고 어디가 있어. 거의 이거 데리고 와 따먹으려고 오는 거지. 야, 진짜 사모님 모시고 계세요? 소랑 들어봐. 아이고 모지런 놈 자랑이다 이놈아. 아이고, 이런 데를 마누라를 데리고 자랑이야. 손을 번쩍 뜨네. 학교 다 선생님 말씀 손 번쩍 뜨면 공부라도 잘하지. 시끄러워. 이런 데를 어떻게 장모님을 모시고 그냥 저 마누라하고 장모님은 아버지 저 장인어른 집에 모시고 너는 시끄러워. 이 꼬박꼬박 말려. 마누라 데리고 고맙다. 그럼 저런 남자가 진짜 남자지. 아이고 내가 오늘 웃기려고 그런 것이지. 나 솔직히 한번 풍선 터치려고 형님한테 그런 죄를 저질러. 자우지가 여기 저 진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이걸로 내가 웃기려고 하면 최민이가 아니요. 여기 최민이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 시골의 동네가 한 명 손도 해라니. 내가 최민이의 바로 이름이. 내가 누구냐? 농사꾼, 낚시꾼, 노름꾼, 개꾼, 땅꾼, 지게꾼, 사기꾼, 남보꾼, 살기꾼, 눈치꾼, 술꾼, 최조꾼, 안주꾼, 소리꾼, 구경꾼, 장사꾼, 일꾼, 배달꾼, 심부름꾼, 최주꾼, 모사꾼, 만석꾼, 싸움꾼, 시름꾼, 땅꾼, 꽁꾼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다냐? 내가 바로 최민이란게요. 처음 들어보는디? 모르겠는디? 하고 외치는 땜쟁이, 석수쟁이, 쥐욱쟁이, 굿쟁이, 환쟁이, 그리쟁이, 주민쟁이, 빚쟁이, 춤쟁이, 멋쟁이, 약쟁이, 욕쟁이, 개구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허풍쟁이, 수다쟁이, 붕각쟁이, 엿쟁이, 점쟁이, 씹쟁이, 뽕쟁이, 똥쟁이, 방구쟁이, 오육쟁이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웃기론 밥새끼. 부자는 못해도 밥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하여튼 박수 안 치는 놈들 에라이 뱀놈 잡놈 쌍놈 이놈 요놈 죽일놈 살릴놈 외놈 뱀 왔다 갔다 나쁜놈 새끼놈 시불놈 뱉을놈 요놈 코놈 쳐 죽일놈 맞아 죽을놈 헐놈 못을놈 자르놈 고장난놈 써먹을놈 못 써먹을놈 에라이 나라 죽으라 이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봐라 이놈. 그래도 박수 안 친 사람은 현고 학생 부군신이 홍동백서 두동미서 좌포회 보람상조 월 35,000원 영덕 뒷산 납골당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이것이 웃기려고 양념 조미료 알죠? MSG 이런 데를 에? 이렇게 장모님이나 이렇게 장인을 모시고 와야지. 바람피러운 새끼 너희들은 10년이고 20년 걸리면 밑에 그걸 진역까지 새끼들아 조심해. 형님 훌륭하시고 훌륭하시고 여기서 진짜 바람 피우는 성도를 봐. 아주 절대 피면 안 돼. 아, 난 진짜. 몸매 봐봐. 얼마나 가깝겠어. 세상에. 어? 여기 뚱바이나 물어봐봐. 아이고 할 말 없으니 어머나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이런 애를 쳐먹으니까 찌지는구나. 얼마나 몸을 가깝겠어. 혹시 남자들 한번 따먹고 싶은 충동 느껴요 안 느껴요? 어? 느껴? 그럼
그러면 그 다음에 정사 이 얼굴 따져갖고 뭐 너 안 줘도 안 먹어 이런 놈들은 전립선 이상 있는 놈들이야. 아이고, 여자가 입도 작고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입은 작은데 밑에가 크면 황당무계. 입은 커도 밑에가 작고 이쁘면 불행중파행. 입도 크면 밑에도 크면 이판 사판 개판 곰사판. 여자 10대는 땡가면 잘못 먹고 지역과 조심해. 20대자는 호도요. 까기도 힘들고 까놓고 먹잣도 없고 흥분이라는 걸 몰라. 30대 여자는 수박. 크기도 큰 것이 속이 벌그 것이 물도 많고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금방 먹어도 또 먹고 싶고. 40대는 성류. 지가 먼저 벌어지고 지가 먼저 쫙 벌려버려. 50대 여자는 꽃감. 보기로는 쭈글쭈글해도 먹고 나면 뒤끝이 또 깔끔한 맛이 나는 게 50대지. 그리고 60대는 없을 무엇보다 무화과. 떨어지면 썩어불고 썩으면 냄새나고 냄새가 혼자. 혼자는 영어로 솔로. 한국말은 과부. 70대는 나뭇잎에 붙어있을 때 나뭇잎 떨어지면 축풍낙엽. 80대는 바꿔먹고 90대는 내 구멍이 어디가 붙은지도 몰라. 구멍의 기능도 몰라. 100대는 몰라. 그래서 생겨난 노래가 10대는 땡가 땡가면 싱싱해도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 걸리면 징역 가고. 20대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먹을 것도 없고 줄든 말든 안 주고. 30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옷도 먹고 싶고 줄 때는 약 올리고 죽어. 40대의 여자는 성류. 성류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쫙 벌어지고 줄 때는 팍팍 주고. 50대의 여자는 꽃감. 꽃감은 쭈글쭈글해도 먹고 나면 감칠맛 나고 주고 싶어 안 달라고. 60대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지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 해도 흘러먹고. 70대는 단풍이. 단풍은 왕년에는 나도 한때 잘 나갔다 달래해도 못 줘. 고장나 못 줘. 80대는 다 까먹고 90대는 뭔지 뭘. 100대는 되겠냐. 지금 박수 치는 양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이거는 여자들이 박수 치는 타이밍이 아니요. 아이고 정신을 어디다 쓰고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 나는 지금 내가 땀을 많이 흘린 이유가 뭐 땀이 많아서 그런, 어떤 사람은 고라서 그런다. 웃기지 마라. 이런 조건 땀 안 흘리는 나와 있어. 나와봐라. 우리. 봐봐. 세상에. 저 봐봐. 얼마나 봐. 봐봐요. 세상에. 빤스를 몇 장을 입었는 거야. 왜? 보는 사람 너희들은 재밌어 죽겠지? 나는 붕아리 아빠 죽겠다지. 알아. 세상에. 이게 사람이 어째 생각해. 네? 여러분들 웃기려고 이런 거예요. 그냥 땀을 안 흘리겠어? 응? 여러분들 그냥 진짜 이놈이 불쌍하다면 나는 숨이라도 쉬는 게 괜찮아. 이놈은 얼마나 답답하고 싶어.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시오. 내 진짜 고마워. 내 남자는 고마운데 지금 박수 친 여자들은 정신 나간 여자들이오. 세상 해수욕장에 놀러와서 놈의 부활에 박수를 쳐쓰겠냐. 좌우가 부활에 박수 쳐준 동네는 고래불 해수욕장밖에. 정확한 주소지를 말하면 영덕군 변곡면에 소지한 고래불 해수욕장.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니 아니요. 아이고 아니, 엄마가 여기 엄마 여기? 왜 저 세상 엄마라고 부르네? 아 고래불은 각 세대 저 세대가 엄마라고 부르고. 고마워서 그러지. 아이고 한번 만지시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에이 참나. 오늘 그나저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기려고 이러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 웃기지. 뭐 여러분들 요즘에 각세리 문화가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거는 논픽션이요. 완전히 다큐멘터리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최민희가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날벼락 맞아 죽었다, 대한민국의 엿장사 품바 문화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저는 그 김시라 선생님 처음에 그 나오실 때 그때부터 제가 가방 들고 따님이랑 따라다니면서 저는 정말 연극학습을 배운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쇼를 보면은 밥 잘 먹고 이런 거 다시 그 각설이 품바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설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도 최민희는 뭔가 다른 새끼랑 틀리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연극 진짜 매니아시고. 에이 노래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각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각설이 노래 한 곡 붙잡고 그게 각설이에요. 그런 건 각설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풍자, 해약, 북창구, 깽가리, 역가리, 시사, 풍자, 해약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들이 오늘 오신 거 다 보여드릴 게 보시고, 야 그래도 최민희 이름 두 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차렷! 경희!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뭐엿 먹으라는 얘기 안 할게. 절대 엿 먹지만 엿은요 8월달에 절대 먹으면 안 돼. 솔직히 나 내부 고발자니까 엿이요 저 4년 전에 팔다가 남은 것처럼 재고 좀 여는 거죠. 요런 먹고 설사하면 정상이고 설사 안 하면 내장이 튼튼한 거예요.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8월달에는 엿을 먹지 말라고 정부 지침도 내놓은 거 있어요. 8월달에 엿 먹지 말아라. 절대 엿 사 먹지 마. 저 물건 저거 절대 사라는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어.
생각 지금부터야. 가수는 신축성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돈 준 여자. 이 동네는 아주 그냥 아주 박수도 안 나와. 이 동네는 아주 아주 이 동네 아주 그럼 동네가 못 쓰겠구만. 이 동네는 아주 아주 못 쓰겠네. 아주 그냥 알지 알지 오라고 얼른 던져 얼른 가슴에 돌 던져 일로! 아, 성질 이상한 여자가 걸려갖고 왜 이걸 반스를 널어놓고 우려. 아이고, 얼굴 봐봐. 아이고, 얼마나 못해버린다. 들려보는 소문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흉으로 살고 나도 잊어요 잊어야 해요 그대 정신이 정말 그래야만 해요 자리야!
머리는 꼿꼿이 천년 젖은 안채되게 젖꼭지를 붙들어 매고 머리는 건방을 떨지언정 겸손한 척 착한 척 차렷 경례. 좌우지간 박수친 사람들 계속 쳐. 자간 박수치시는 분들 올 한해는 축은 받으시라고. 밥 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술 잘 먹고 양식 퍼주고 계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 받고 먹고 사랑 나누고 임신하시고 허는 일마다 잘 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 보고 현금 쓰고 할인 받고 기체 일양 하옵시고 옥체보존 하옵시고 무병장수 아옵시고 백수천수 들이시고 만수무강 하옵시고 앞을 보니 아이고 이뻐 뒤를 보니 다지껀데 옆을 보니 흥분되네 위를 보니 총정되네 밑을 보니 주축되네 똥을 싼들 비우리까 오줌을 싼들 비우리까 금을 준들 아까우리 은을 준들 아까우리 대한독립 만만세 우리나라 좋을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만세 고래불 만만세. 자, 그냥 여러분 웃기려고 다 했던 거 이해하시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우리 그지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웃기려고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오네. 내 작품 것도 왔다. 옷은 비싸더라도 세트로 입어야 돼, 세트로. 거기는 딸만 둘이요? 셋? 너도 나하고 똑같다. 하나도 어딨어? 셋이요? 나도 셋이요. 죽겠다, 아이고. 자, 사모님은, 제일씨는, 나가 어려 보이니까, 제일씨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칠거지야. 쫓겨났어요.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여자, 남편을 몰라 섬기지 못하는 여자, 애기를 못나지 남편 몰래 바람을 핀 자, 질투심이나 투기심이나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만나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는 여자, 딸만 셋난 여자. 근데 지금, 좋은 시부모님 모셔갖고 저렇게 지금 딸 셋 나고도 안 쫓겨나고 산 것 보면은 자관, 아이고 진짜 행복한 진짜요 좋은 사람 태어났어. 옛날 태어났으면 죽었어. 애부와는 내가 걱정하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박수나 많이 쳐주고 그래 뭔 너무 투말까지 걱정을 해. 알았어, 웃기려고 그런 거지.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이런 것이지. 아이고, 그럼. 알았어, 웃기려고. 아따, 반스 한번 던졌다고 더럽게 뭐라 그랬어. 내 반스 줘, 얼른! 그거 주워줘, 찾아줘. 아, 그럼 언제 빨아입어? 그냥, 대체 안 나, 맡아 봐봐. 아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 되시라고 여러분들 다 웃기려고 됐는데 내 뒤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단장님도 준비가 돼 있고 자 여성 최초로 동동구름무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 요 제일 걱정하신 분들 그 뒤에 계신 분들 나 옷 다 말려서 냄새한테 뒤에 봐봐죠. 저 늘어져 있어 안 늘어져 저 봐봐 쫙 늘어져 있죠. 저거 다 내 빵